제목이 악마를 보았다인데요. 진짜 봤어요. 제목도 정말 네. 악마를 보았다. 네. 진짜 봤어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남입니다. 전 나이를 31살이라 먹었지만 아직도 미치도록 무서운 게 있어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24년지기 제 친구인데요. 얘랑 있다가는 제 명이 못 죽을 것 같아요. 이 자식이 장난은 도를 넘어섰어요. 어느 날 아침 출근하려고 나갔더니 제 몸처럼 아끼는 은색 에마에다 몸통은 연두색, 천장은 검은색, 트렁크는 초록색. 몸통은 연두색, 천장은 검은색, 트렁크는 초록색. 어머. 알록달록 꼬마 자동차로 색칠을 해놨더라고요. 아, 너무 와, 이거 장난이야, 이게 뭐야? 출근도 못하고 차 닦다가 혈압이 올라서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이건 애교의 무단. 복수인데, 복수. 그게 애교예요? 애교, 애교.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 손잡이를 잡는 순간 빵! 빵! 에? 폭죽을 설치하는 거예요. 어머, 무슨 이런 심장마비 걸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한 번은 또 제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순간 차를 출발시켜서 한 발을 차 밖에 내밀고 10m를 질질 끌려갔는데 이러다 죽는구나 싶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 중에 안 당해본 애가 없고요. 심지어 처음 본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장난을 쳐대는데 이러다 조만간 큰일 날 것 같아요. 이 미친 장난의 끝을 끝내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아, 돈을 각오해라 해주셨습니다. 이거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남자들이 장난을 아, 정말 좋아하죠. 지나치니까. 성현 씨를 궁금해, 성현 씨. 아, 저는 이제 장난친다고 이제 트렁크에 실려가지고 집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네. 제가 술 한잔 하는 걸 좋아해서 같이 술 한잔을 하고 이제 대리를 불렀는데 졸립다 그러니까 자,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러더니만 트렁크에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 그냥 장난이겠지 뭐 그냥 받아주고 쳤는데 갑자기 문을 팍 닫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냥 그 길로 그냥 집까지 갔어요. 진짜 남자들은 왜 위험하지? 저도 이 사건하고 좀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옛날에 화약 보면 양쪽에 실이 달려있고 줄이 땡기면 빵 터지는 게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연결해놓고 문하고 연결해놓는 거예요. 그 문 열면 깜짝 놀라게 하려고 빵 터지니까 문 열면 빵 터지잖아요. 막 달려가고 야 일로 와봐 우리 집 가자 막 그런데 달편이가 들어가다 문을 연 거야. 문에 폭탄이 설치돼 있어! 문에! 진짜로! 그래서 엄마한테 뒤지게 맞았어요. 맞을만 했네. 뒤지게 맞았어. 뒤지게 맞았어. 자, 어쨌든 고민의 친구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서오세요. 남자는 손 안 잡아줘요. 아니, 그럼 왜 당하고만 있어요, 왜? 생각지도 못한 장난들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해서 하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하죠? 수도 없는 장난을 쳤는데요. 그중에 가장 크게 기억이 남는 게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여름날이었는데 야, 이야기가 시작되는군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이야기. 그때 당시 저랑 이제 어머님이랑 차를 한 대로 같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올라오셔서 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그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일어났더니 어머님이 이 동네에 정신병자 사는 것 같다고 내려 가봤더니 어떻게 해놨어요? 뭐야? 어떻게 해놨어요? 천장은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처럼 까맣게 칠해져 있고요. 이제 바디는 이제 연두색으로 꽉 칠해져 있고 뭐 라이트나 휠 이쪽 부분은 아예 까만색으로 칠해서 라이트를 켜도 보이지도 않게 칠해놓고요? 아니 잠깐만, 그 페인트가 아니라 네, 그냥 물감이에요? 일반 마트에 파는 물감. 물감으로 해야 정말 지금은 정석이다. 언제 칠했냐? 세차를 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 걸렸고요. 어머님이 또 출근하셔야 되는데 택시를 타고 가시는 현장까지 일어났죠. 아니 그걸 왜 참았냐고요? 아 근데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네. 친구한테도 아우 야 아유 속상해 아주 야 그러면서 쌍욕도 많이 했어요. 또 어머님이 아직도 성규를 보면 때려 죽여버린다고. 때려 죽여버린다고. 아, 이름이 성규예요? 네. 이게 장난을 치는지. 한 친구 만나봐. 성규씨! 저 사람 잘 알았어. 알았어. 그래. 딱 장난치게 생겼어. 그래, 진짜. 아니, 왜 멀쩡한 차이, 왜 물감치를 해놨어요? 한철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네. 맨날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전화 받으라고. 전화 받으라고 물감 치셨어요? 네, 받으라. 아,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거 하시는데. 그러게. 하는데 뭐 그때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하니까. 아, 누가 친구들이 같이 해줘요? 네, 저희 친구들이 다 끼리끼리 놀아서 칠하는데 한 시간? 어머님이 또 성규 씨 굉장히 많이 벼르고 있다고.
어머니가 뭐 그렇게 놀라셨다고 해가지고 뭐 이사도 한두 달 땡겨서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 때문에? 네, 어머님한테 뭐 사과는 하니까. 하셨어요? 아직 말씀 못 드렸죠. 별 용기가 없어가지고. 아니 어머님이 만나면 때려 죽인다는데. 네.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폭죽은 왜 당한 그러니까? 거예요? 뭐 어차피 한철이도 같이 친구들 서로 이렇게 놀리거든요. 한철 똑같이 폭죽 달고 좋아하고. 아~ 아, 본인도 그 딴 자랑을 하구나. 왜 달았어요? 형이가 당하기가 좀 억울하잖아요. 네. 저 친구가 이제 차려놓은 밥상에 저는 이제 숟가락만 올려서 옆에서 보조만 거들었을 뿐이지. 억울해서 치는 거구나. 네. 억울해서. 그리고 저 친구가 장난을 친 것 중에 한 친구는 이제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있었대요. 샤워를 하고 있는데 뭔가 사한 느낌이 들더래요. 네. 그래서 샤워 마치고 나왔더니 저 친구가 이제 배, 어두컴컴한 베란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고. 어머! 이거 쳐다보고 있다고? 어떻게 집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게 며칠 뭐,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그 친구네 집은 원래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같이 놀다가 피곤하고 들어가서 쉰대요. 예. 근데 더 놀고 싶은데. 안 놀아줘서? 아니 원래 같이 다 같이 놀면 계속 놀아야 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 따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샤워하고 나오더라고 해서 막 소리 질렀더니 뭐라고 뭐. 어떻게 질렀어요 그때? 어! 실제로 훨씬 더 크게 네, 이렇게 베란다에서 네, 하니까 빨개받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빨개받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럼 놀라서 재밌잖아요. 아니 얼마나 또 다른 친구 네,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자기가 운전을 해서 가고 있었대요. 가고 있다가 목이 말라서 잠깐 정차를 시켜놓고 물을 하나 사갖고 들어와 온 다음에 한참을 가는데 누가 뒤에서 목을 잡고서 그러니까 죽일 듯한 뭐 그런 목을 졸라서 그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에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본인이 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저는 원래 또 친구가 있어요. 같이 이동하는 친구가 있는데 편의점 가서 문의서 먹으라고 해라. 그럼 저는 10분 동안 따라다니다가 친구가 차를 세우면 그럼 저는 뒤로 숨죠, 타서. 방심할 때 이렇게 잡는 거죠. 안 놀래요? 그때, 아니 그때 막 목을 잡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친구가? 그렇게 하면 친구는 항상 입이 돌아가요. 아니 운전 중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 아니 운전한 거는 그 종민이라는 다른 친구고. 아니 오늘 그 다른 피해자들도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안녕하세요. 뭘 당했어요? 어떤 장난을 당했어요? 당한 거보다 오늘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오늘 저희 기사님께서 저희 대전까지 데리러 오셨더라고요. 예, 저 방송국 차가. 네, 그것도 하고 싶어가지고 장난을 하고 싶어가지고. 기사님한테요? 기사님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얘가요. 아니 어떤 장난을? 욕하실 뻔. 그래서 휴게소에서 멈추면 차 끌고 가자. 차 끌고 가자. 이렇게 멈추면. 차를 끌고 그냥 가냐고요? 그래갖고요. 저희가 진짜 그건 말리했죠. 그래서 그거는 다행히 와. 다행히 넘어갔는데 미치겠다. 계획을 짜면은 한 달 반 정도는 짠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장난할 계획을? 네, 그래서 무슨 아르바이트를 한번 하러 가자고 하더라고. 뭐 두 시간만 하면 10만 원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다고 했는데 차를 타고 지가 데리러 와가지고는 이제 산속으로 가는 거 갑자기 얘가 나를 데리고 예? 산속으로 가면서 막 수많은 얘기를 막 해요. 여기는 뭐 살인 장소다. 뭐 귀신을 여기 진짜 본 적이 있다. 너 조심해야 된다. 갑자기 속도를 멈추더라고요. 차 속도를. 제가 조수석에 있잖아요. 네. 이 앞에 그 어두운데 군용 우의를 입고 마스크를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 네. 네. 그 영화에서 네. 이성재 네. 씨가 네. 저는 미쳤죠 완전히. 이게 뭐냐고. 근데 얘는 더 놀랬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연기였겠죠 당연히. 그 우의 입은 사람이 갑자기 낫을 들고 제 창문에 대고 이렇게 막 두드리는 거예요. 창문에 창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창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낫을 들고 얘예요. 한창이는 둘이 짠 거야. 그래가지고요 이 친구가 내리더니 이 친구도 낫을 들고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나 저렇게 기다려야겠다 나가더니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본 모습은 판초위를 입은 사람이 우리 성규를 낫을 이렇게 세 번 찍어서 죽었어요. 극한이야 진짜. 이건 정말 극한이야. 우와 대박. 내가 내 친구가 죽었어. 본인은 지금 살인을 눈 앞에서. 예. 네. 운전석까지 1초도 안 걸리고 제가 바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뭐라 차를 타고 갔죠. 혼자. 그때 사실은 와이프도 같이 타 있었어요. 오. 예. 네, 와이프랑 거의 두세 번밖에 안 만났거든요. 잘 알지도 못하는 나한테 이렇게 한다 조금 미친 아닐까요? 아니 그 옆에 아니다. 옆에 계신 아내분 네.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냥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애들까지 재워놓고 알바한다고 좋아서 나왔는데 친구는 또 죽고 그래서 아 성격을 안 내시고 친구는 죽고 성격을 안 내시고 어떻게 있고. 처리를 해줘야 되지? 막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마스크 쓴 사람도 무섭고 운전하면서 정말 누가 서 있는 것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유통업 하고 있고요. 하는 게 일이 다 일하는 시간이 짧았어요. 아, 제가 하고 싶은 게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네. 많은데. 아 옆에 또 다른 분들 본인 당하셨어요? 저는 이제 똑같이 당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차에서 내렸죠. 따라서 죽어 있더라고요. 네. 이제 우비 있고 이제 낯들은 그 친구가 저 친구가 네. 저를 이제 쫓아오더라고요. 네. 그 저는 도망갔죠. 네. 혼자 죽었으니까. 그래서 혼자 그냥 앞만 보고 뛰었어요. 2, 3km는 뛴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넘어졌어요 제가. 그래갖고 지금 보시면은 이가 다 깨져 있어요. 넘어져서 코피도 나고. 사진이 이가 부러진 사진을 준비했대요. 멋있다. 살짝 깨졌구나. 아, 깨졌네 앞이 3개가.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네. 도대체 왜 심한 사진인지. 너무 심한데요? 친구들한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주자. 네? 미쳤어. 친구들이 다 이렇게 막 까불까불하고 잘 놀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누군가와 싸우고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도와줄 친구들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아, 저 친구가 날 진짜 도와줄 수 있나 한번 네.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한 사람들이 거의 한 50명이 넘어요. 근데요? 그렇게 해서 한 명도 안 도와줬어요. 아, 본인을 살려주려고 한 사람이 한 명이 없었어요? 저만 50번 넘게 죽었어요. 근데 미쳤나 봐. 이가 저렇게 조금 깨진 것도 제가 볼 때 굉장히 큰 건데 코가 어떻게 잘못되거나 눈이 잘못되거나 막 그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 전에 막 이렇게 시행착오 다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얘가 달리기가 너무 빠른 거예요. 잡았어야 되는데 장난이라고. 저분이 원래는 그렇게 안 빠를 거요? 그럼 당했어요? 저도 예 당했죠. 이 사람도 당했대. 전 정말 진짜 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갖고 정신과 그 치료 받아보려고 진짜? 병원에 연락 한번 했던 적도 있어.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심장이 떨리고 뭐 정신과에 전화해 보고 이럴 생각이 들 정도였으면. 안 만나면 되잖아요, 저 친구를. 그래서 안 만나려고 했는데 네. 저 친구가 아, 장난만 좀 심할 뿐이지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리더십도 있고 뭐 리더십 장난 리더십 네. 장난 리더십 아니,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 누가 경사가 있고 애사가 있으면 저 친구가 제일 먼저 가 있대. 우리가 우리도 있구나, 있고 이제 이 상태로 가다가는 저희 중에 누가 한 명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명도 없다고 하는데 네. 옆에 정말 의리 있는 친구가 있어서 나와서 낯들고 같이 그 친구를 실제로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와, 이거 영화를 많이 찍어봐갖고 진짜 그렇게 아니 실제로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맞아요. 뺏어갖고 뺏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뒷자리에 항상 바람잡이가 한 명이 타 있어요. 통제할 수 있게. 어쨌든 저기 우리 중간에 계신 분께서 돌출 상황으로 인해서 다쳤잖아요. 그런 사고는 언제든지 날 수가 있는데 지금 나이가 31살이에요. 장난칠 와. 라인 넘었다 진짜. 그러니까. 그럼 언제까지 장난칠 거예요? 몇 년 또 그냥 이렇게 살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같이 노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가 좀 특출난 거지.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저기 혹시 여자친구 아니, 있어요? 아니 지금 없어요. 아니 그럼 아니 지금 없어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본인이 왜냐면 지금 여자분들의 눈빛이 굉장히 안 좋아요. 어때요? 정준 씨는 이거 얘기 들으면서 뭐 솔직히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무서워요. 근데 여자친구가 있으면 이런 주도 면밀한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벤트 해주면 되게 잘할 것 많이 받을 원래 것 이벤트 이쪽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행복하게 해주는 거, 막 행복하게 해주는 거, 막 이런 걸 막 아니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성규야, 누구나 다칠 수 있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장난들을 이제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어머님을 좀 달래주는 것도 너의 하나의 도리인 것 같다. 한마디 또 하고 싶은 게 정말 누구 하나 죽어야 정신 차릴래? 정말 편하게 한 욕 한번 해주세요. 야, 자,
적당히 애교로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도가지나 제 목숨 앞 이런 거는 좀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이거는 고민이 아니라 범죄 수준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혹시 뒷자리에 타고 계셨던 여성분이 심장마비로 맞아요. 갑자기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장난은 받는 사람도 장난이라고 느낄 때 장난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네. 거거든요. 저도 이건 100%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인 것 같아요. 고민이라고 생각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장난으로 물어봐주세요. 자, 오, 4, 3, 2, 2, 1, 그만! 일단은 어머님한테 사죄의 말씀을 한마디 하시죠. 어머니 제가 찾아뵙고 정말 죄송하다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예. 자, 그리고 친구에게도. 제가 많이 놀랬다고 하니까 조금 줄여서 이렇게 재밌게 그래요. 가자고. 그래, 아까 말한 대로 장난쳐서 아 이게 장난이라고 느낄 정도. 그 정도의 장난만 하세요. 몇 표가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악마를 봤다. 몇 표인가요? 보여주세요. 박하진 선생이 130표. 지금 현재 1위입니다. 132표면 1등 있네요. 123. 오! 132! 근데 많이 100, 눌렀어요. 많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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